안녕하세요. 한국인 방랑자 호시우보입니다. 오늘은 불영암이라는 작은 사찰을 가보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불영암은 범일운수 종점인 이곳에서 출발합니다. 이 길을 따라 쭉 올라가서 호암 터널이를 지난 후 한우물 불영사에 도착합니다. 이 길을 따라서 신랑각시 바위까지 갑니다. 그 후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겠습니다. 이곳이 범일운수 종점입니다. 이곳이 5537, 5619, 5620 차고지입니다. 이곳이 5413등 차고지입니다.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우방유설 아파트 사거리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이쪽 방향으로 쭉 올라가면 저곳이 진입로입니다. 이곳이 진입로입니다. 이곳은 5537, 5619, 5620번 버스 종점 정류장입니다. 이곳이 범일운수 버스 종점 차고지입니다. 길 건너편에도 버스 정류장 종점이 있습니다. 이곳은 5413, 5617, 5525번 버스 종점입니다. 이곳이 버스 종점 차고지입니다. 5620 차고지를 뒤로 하고 우방위셀 아파트 쪽으로 조금만 걸어갑니다. 저기 오토바이가 나온 쪽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이쪽이 버스 종점 차고지이고 저기 오토바이가 내려온 쪽으로 갈 것입니다. 차도를 따라 쭉 올라가면 저기 오토바이가 서 있는 곳이 진입로입니다. 길을 건넙니다. 바로 이곳이 진입로입니다. 진입로에 들어서면 나무 계단이 나옵니다. 한적한 나무 계단을 천천히 올라갑니다. 가다 보면 중간에 벤치가 나옵니다. 평탄한 흙길을 걷습니다. 다시 나무 계단이 나오고 벤치가 나옵니다. 바로 옆이 아파트 단지입니다. 서울의 산들은 이렇게 도심에서 쉽게 산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옆에 한적한 산길을 걸어갑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아주 평화롭습니다. 조금 걷다 보면 운동기구가 나옵니다. 몇 분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기구가 끝나는 곳에서 돌길이 나옵니다. 돌길 위에서 까치가 나를 반겨줍니다. 돌길의 끝에 도달하면 이런 사거리가 나옵니다. 이정표를 보면 좌측이 호합사, 우측이 석수역, 제가 왔던 방향이 시흥계곡이고 가야 할 곳이 호암산성이라 이쪽 길로 가겠습니다. 천천히 나무 계단을 오릅니다. 등산로 안내도가 나옵니다. 제가 갈 곳이 한우물, 석구상, 칼바위, 호암산성입니다. 현재 위치가 이곳이고 이 길을 따라 올라갈 것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호합사가 나옵니다. 나중에 호합사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정표의 폭포 조망대, 서울 둘레길, 칼바위가 나오는데 저희는 칼바위 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벤치를 지나 쭉 올라가면 나무 데크 계단이 나옵니다. 나무 데크 계단을 천천히 오릅니다. 데크가 끝나는 지점에서 돌길이 나옵니다. 돌길을 지나 벤치를 지나면 주변에 아파트들이 보입니다. 한적한 숲길을 편안하게 걸어갑니다. 주변의 아파트 풍경도 감상하면서 편안히 걸어갑니다. 돌길을 지나면 조망명소라는 이정표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쭉 올라가면 아주 멋진 경치가 나타납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곳이 칼바위 조망 명소입니다. 서울 명소가 잘 설명되어 있으니 안내도를 보면서 잘 비교해 보세요. 저것이 칼바위입니다. 날카로운 칼처럼 생겨서 칼바위입니다.
서울의 풍경을 천천히 감상해 봅니다. 커피를 한 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마시는 아이스커피 한 잔. 멋진 경치와 함께 마시는 커피 한 잔. 크. 죽입니다. 다시 뒤돌아서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돌길을 조심스럽게 올라갑니다. 크크크. 카메라 장난으로 넘어진 척. 한우물 이정표를 따라 올라갑니다. 아가. 크크크. 또 한번 장난침. 오르다 보면 호암산성 안내판이 나오고 이곳이 현재 위치며 이곳이 우리가 갈 부령암입니다. 천천히 올라가겠습니다. 나무대 크기를 지나고 돌길을 지나 나무데크 계단 끝에 도달해서 직진하면 멋진 풍경이 나타나면서 드디어 부령암 입구에 도착합니다. 부령암 초입에 있는 돌탑이고 이곳이 부령암입니다. 범종이 있고 그 앞으로 부령암이 있는데 부령암은 아주 작은 사찰입니다. 사찰을 둘러보겠습니다. 불당 안에는 부처님이 계십니다. 저렴한 가격에 라면 등 간식을 팔고 있으며 이 강아지가 유명한 부령암 경비견입니다. 저쪽이 간이 식당입니다. 아주 멋진 풍경을 감상하면서 컵라면과 식혜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컵라면은 화면처럼 나무젓가락으로 밀봉합니다. 화면처럼 컵라면 뚜껑으로 그릇을 만든 후 그 안에 라면을 덜어서 먹습니다. 식당 옆으로 항아리가 있고 그 위로 부처님의 두상이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산신각이 있고 그 옆으로 부처님의 두상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바라보는 세상은 이런 모습입니다. 부처님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범종이고 그 옆의 연못은 옛날에 전쟁이 나면 군인들의 식수로 사용했던 우물이 있는데 한우물이라고 부릅니다. 한우물을 지나서 좌측으로 가면 멀리 전망대가 보이는데 그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벌써부터 풍경이 멋집니다. 이곳이 한우물 전망대입니다. 서울의 명소가 지도에 나타나 있고 지도와 비교해 보면서 멋진 풍경을 감상해 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빌딩 숲으로 둘러싸인 서울의 모습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 고양이는 불영함을 지키는 고양이입니다. 아까 보았던 불영함 경비견의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고양이는 모두 세 마리입니다. 먹이를 던져 주었는데도 먹지 않고 그냥 가네요. 나쁜 새침대기. 크크크. 자, 지금까지 불영함을 둘러보았습니다. 다음 편에는 이곳에서 출발해서 석구상을 거쳐 신랑각시 바위까지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이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